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7 예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우리 돈 21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이 체결됐고 차질 없는 원유 수급을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미국 석유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특별귀화 이로 인용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의 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당열 단합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초겨울처럼 추웠던 주말이 지나고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의 북부 지역에 의해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잠시 후 M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